오늘의 주제는 바로 갓생사는 부지런하고 생산적으로 살면서 이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전에 거지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한번 생산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루틴이에요. 특히나 이 공부하는 학생분들한테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안녕하세요. 공팀장 인사드립니다. 공요원입니다. 공공행쇼 이번 주제는 공요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리기는 하지만 이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갓생사는 비법 베스트 5.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좀 친근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 갓생이란 말은 갓과 인생이 합쳐진 단어로 부지런하고 생산적으로 살면서 이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것을 말하거든요.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오운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운환이요? 네. 5위 운동 완자? 진짜 모르셔서 그렇게 사시는 건가요? 아, 알죠. 오운환 왜 모르겠어요. 오늘 운동 완료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뜻의 오하운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요. 갓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완전히 달라진 나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죠. 그렇죠. SNS 말씀하시는 거죠. 인스타.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 오하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약 635만 건의 게시물이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운동하는 모습과 또 잘 만들어진 몸을 올리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또 갓생을 살고 있는 스스로를 대견해 하면서 셀프 피드백도 해주는 거죠. 그럼 그냥 운동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우나는 운동과 재미 두 가지를 전부 다 추구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운동만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SNS에 들면서 재미를 좀 함께 추구할 수도 있고요. 여럿이 함께 으쌰으쌰 운동하자 이게 목표가 되면서 덜 힘들게 운동하기 위해 또 운동 방법도 공유를 하고 소통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귀찮고 막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쵸? 그냥 오우나로 인증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운환이나 오하운이나 이런 건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다행당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건 어차피 다이어트를 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자의 줄임말이에요. 뭐 살이 안 빠지니까 뭐 별걸 다 줄이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이세요? 여튼 갓생과 운동을 같이 연결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만큼 오운환은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갓생 살기 비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이어서 4위 말씀드릴 건데요. 4위는 엠잠러가 차지했습니다. 오, 제 주변에도 엠잠러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2021년도에 직장인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엠잠러를 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49.2%, 절반을 차지한 거죠. 특히 이 갓생을 사는 비법 중에 하나로 엠잠러가 본업 외에 여러 활동을 부지런하게 하면서 뭐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고 사람들도 만나고 삶의 재미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유행을 넘어서 일단 사회 현상의 일부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엠잠러네요. 공무원이었다가 또 일반인이었다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나의 직장에 속하지 않는 엠잠러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체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프리랜서와 이 수요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공유 플랫폼 쿠몽이 대표적이죠. 약 한 25만 건 이상의 전문가 서비스가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숨고나 위시켓이나 이 모두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엠잠러 시대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팀장님은 혹시 관심 있는 엠잠러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한 갓생 살기 비법은 바로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다들 힘든가 봐요. 저도 월급날만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25일. 이런 공팀장님 같은 분들을 위해 무지출 챌린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빨리 알려주세요. 이 무지출 챌린지는 단어 그대로 자신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필수적인 소비 외에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SNS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이 무지출 챌린지가 정말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무지출 챌린지만의? 당연히 있습니다. 인터넷에 무지출 챌린지만 검색을 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절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다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먼저 광역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서 사용하는 교통비 중에 일정 비율을 적립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TV를 보지 않는다면 관리비에 TV 수신료를 끊어버리는 방법,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거나 또 통신사 할인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거지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짤로 본 적 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이 치솟는 물가 속에서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좀 팁을 공유하거나 하루 지출 내역을 공유하면서 서로 평가하는 방이 거지방인데. 아, 무지출 챌린지라 도전은 내일부터. 이러면 무지출 챌린지에 실패합니다. 갓생사는 비법 베스트 5 중에 3위를 차지한 무지출 챌린지였습니다. 이 무지출 챌린지만큼이나 갓생사기 비법 중에 저한테는 좀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2위를 차지했어요. 2위는 바로 루틴 만들기입니다. 루틴을 정하고 이를 매일 반복하는 것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물 마시고 하는 모닝 루틴부터 몇 시부터 자고 또 일어나고 하는 수면 루틴, 그 외에도 비타민 등 영양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먹거나 자기 전에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생활에 마치 알박기처럼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스케줄이 루틴인데요. 다양한 루틴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공팀장님도 혹시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 있죠. 어떤 거예요? 저는 11시면 되면 잠자리에 들어요. 누워서 게임을 한 30분 정도? 웹툰을 한 30분 정도? 아니, 생산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루틴이에요? 레벨업. 루틴 만들기가 갓생 사는 비법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위 제가 얼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법은 바로 미라클 모닝입니다. 그렇죠. 예상했었어요. 갓생하면 미라클 모닝이고 미라클 모닝하면 갓생이잖아요. 그렇죠. 이 미라클 모닝은 2016년 미국의 유명 작가인 할 옐로드의 저서 미라클 모닝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 자기 개발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사실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새벽 4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벽 6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미라클 모닝이 한국 패치가 돼서 그렇지 원래는 새벽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오전 7시, 8시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좀 안 맞나 봐요. 약간 올빼미 스타일이어서. 사실 근데 공팀장님 같은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은 일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 공팀장님은 그냥 미라클 뭐 나이트, 미라클 이브닝 이런 거 하세요. 점심 먹고 조느니 차라리. 그렇죠. 네, 미라클 이브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갓생 사는 비법 베스트 5 어떠셨나요? 일단은 5분만 있었고요. 네. 엔잠러. 무지출 챌린지. 네. 루틴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라클 모닝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도 기왕 이렇게 소개한 겸 뭐 하나 해볼까요? 좋아요. 저도 갓생살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려고요. 어떤 거? 일단 그거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 외에도 다양한 본인만의 하고 있는 갓생 비법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공팀장이 간다! 아니 근데 이 미라클 모닝이 생각보다 실패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대요. 특히나 이 공부하는 학생분들한테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체력이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험생분들은 루틴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